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시작된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올해 역시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하는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이 뜻깊은 시간을 위해 올해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고 슬픈 이야기가 많았던 한 해. 점점 웃음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올해만큼은 모두를 응원하며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희망은 당신의 위시로부터. 캠페인은 이 슬로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의 상징 위시볼.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위시볼을 더욱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얗게 빛나는 공이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위시를 이루어주기 위한 위시 메이커였음을 표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그룹 SML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시볼의 모습은 그대로 담아내지만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보일 수 있는 블루컬러 고깔 모자를 쓴 캐릭터가 완성되었고 바이럴 필름을 만들어 SNS를 중심으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5일도 되지 않아 유튜브 조회수 10만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고 사람들은 희망을 위한 소중한 위시를 위시볼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7,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위시가 위시볼에 기록되었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까지 게시글 누적 조회수는 100만이 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2015년을 맞이하기 9일 전 서울 강남역 U스트리트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남역을 찾은 사람들의 위시가 기록될 대형 위시볼이 거리에 설치되었고 축제의 공간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미디어풀을 중심으로 위시볼 아트 제작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시볼에 위시를 적는 사람들, 위시볼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리고 해시태그를 넣어 SNS에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 새해가 되기 전부터 강남역은 설레는 축제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이 소식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단 7일 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시볼에 자신의 위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시를 남겼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I wish to learn a lot of Korean and also I'm really missing my family. 올해는 유난히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위시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위시는 라디오와 TV를 통해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축제는 이어지고 사람들은 추운 날씨도 잊은 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두 손을 꼭 잡은 모습에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희망을 외칠 아이들은 무대로 올라섰고 강남역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힘을 모아 카운트다운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원합니다. 2015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를. 그리고 가슴에 품은 위시가 희망이 되어 더 멋진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2016년 더 새로워질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이 기대됩니다.